안녕하세요. 유니티를 이용한 대형 NPC 구현하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될 민채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게임을 하실 때 친구들이랑 같이 하시는 편인가요? 예라고 답변하신 분은 부럽군요. 제 친구들 중에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편이어서 저는 보통 혼자서 게임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의 숲이나 스타듀밸리 같은 NPC와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게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임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이 NPC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이렇게 생긴 궁금증을 유니티로 NPC를 직접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캐릭터는 제 프로젝트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할건 캐주얼이라는 친구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는 제 프로젝트에서 NPC 역할을 할 김정복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름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들으면은 이 이름을 추천해준 아까 일부 사회를 본 하진 학생이 슬퍼할 수도 있으니 그냥 넘어가 봅시다. 이두 친구를 한맵 안에 넣어놓고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관리할 플레이어라는 스크립트, 그리고 NPC와의 대화를 관리할 게임 매니저, 다이얼로그 매니저, 토크 매니저라는 스크립트를 생성하여 주었습니다. 이 스크립트들은 NPC 인식, 아이디 값 설정, 아이디 값에 맞는 대화 불러오기, 그 대화를 게임창에 출력하기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제 코드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코드는 플레이어 스크립트의 일부인데요. 만약 플레이어가 점프, 즉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NPC를 인식하게 된다면 이 코드는 게임 매니저에 있는 액션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에서는 스캔한 NPC의 NPC 아이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아이디를 바탕으로 토크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토크 판넬 .setActivesAction은 isAction이라는 맥의 변수의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 게임 화면에 대화창이 나타날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코드입니다. NPC를 한번 인식했을 때는 isAction 값이 true가 되어서 대화창이 게임 화면에 나타나고, 대화가 끝난 후 NPC를 한번더 인식하면 isAction 값이 false가 되어서 대화창이 사라지는 것이죠. 토크 함수에서는 다이얼로그 매니저에 있는 getDialogTalkIndex에서 대사 아이디를 하나 설정하고 불러오고, 그리고 아까 인식한 NPC의 아이디 값과 방금 정해진 대사 아이디의 값을 바탕으로 토크 매니저에 있는 getTalk, getLandTalk 함수에서 이 아이디 값에 알맞는 대사와 NPC 이름을 불러옵니다. 다이얼로그 매니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사 아이디를 랜덤으로 하나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는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 8개의 대사를 저장했으므로 0부터 7 중에 한 가지 숫자가 결정되도록 했습니다. 토크 매니저에서는 먼저 대사와 이름을 저장할 배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배열에 각각 NPC 아이디, 대사 아이디와 그에 대응하는 대사 이름을 저장해 주었고요. getTalk랑 getAndTalk 함수에서 그 아이디 값에 맞는 대사와 이름을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보셨던 이 토크 함수로 돌아와서 토크 텍스트랑 네임 텍스트 코드를 이용하여 아까 불러온 대사와 이름이 게임 화면에 뜰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코드들을 실행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플레이어가 NPC에 가서 말을 걸면 NPC는 저장된 대사 중 하나를 랜덤으로 플레이어에게 출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계획입니다. 현재 저의 연구는 NPC가 말을 거는 형식의 대화만 가능하며 NPC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후에 NPC에게 더 다양한 대사를 추가하고 플레이어와 NPC가 더 대화하는 느낌이 날수 있게끔 플레이어에게 대답할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할 것이며, 선물을 주고받는 기능 등 NPC와의 더 많은 상호작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